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.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지금 마음에 참된 마음을 가진 지금이 예배할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장소와 물리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예배하는 참되게 예배하는 그곳 바로 지성소이라고 지성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. 우리 안에 그렇게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바라보시는 예배자로서의 참된 마음의 중심, 영의 중심을 가지고 오늘 이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소망합니다.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 영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소망하기로 원합니다.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.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시간 하나님을
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
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, 우리 안에 육신적인 슬픔과 걱정과 한숨이 가득할 때 어떻게 진정으로 주님만을 원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?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합당히 찬양하고 기뻐할 우리의 유일한 대상이 되신 그 주님이시오니 이제 내가 영으로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어떤 곳에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있던지 참되게 주님을 예배하는 그 지성소의 삶으로 우리 삶의 고백, 우리 예배의 고백, 우리 기쁨의 고백, 감사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. 이 거룩한 주일 더욱 복되게 주님 우리의 기도와 고백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 삶을 올려드리시며 이 예배를 위해 우리 각지에 흩어져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예배,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.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.